얼굴이 긴 분들이 앞볼 쪽에 필러를 많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얼굴이 짧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대 옆쪽이랑 얼굴 가에 쪽에 여백을 없애주는 방법이거든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으로 얼굴이 짧아 보이게 하는 몇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만 맞춰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여기서 트렌드가 짧은 얼굴이 트렌드잖아요. 저도 쉐딩할 때는 얼굴이 짧아 보이게 쉐딩을 해요. 제가 얼굴이 뭔가 둥근 편이지만 그렇다고 엄청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꿀팁, 컨실러로 얼굴에 볼륨감 주기. 얼굴이 짧아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앞볼 쪽이 볼륨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얼굴이 긴 분들이 앞볼 쪽에 필러를 많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이 팔자도 같이 메워줘야 돼요. 밝게 보정한 부분이 코끝을 넘어가지 않게 커버를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앞볼을 평소보다 좀 넓게 커버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마 부분. 이마가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쪽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는 오목한 부분만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뭔가 볼륨감이 생기면서 이마가 더 볼록 나와 보이죠. 코가 얼굴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길게 쭉 뻗어 있으면 얼굴 더 길어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밝혀주는 게 아니라 이 콧대 부분, 좀 높아야 될 미간 사이 부분을 먼저 밝혀주고, 파우더는 이 이글립스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피부의 광도 얼굴형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의 광을 파우더로 눌러줄게요. 광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나고 있잖아요. 사선으로 나면 또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바깥쪽도 이렇게 파우더 가볍게 해주고 눈썹을 만들어줄 건데요. 눈썹 그릴 때 중요한 점이,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검은자를 가리는 부분에 산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 산을 뒤로 조금 더 당겨주시고 평소보다 길이를 길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얼굴이 짧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대 옆쪽이랑 얼굴 가에 쪽에 여백을 없애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에 쪽 공백이 없도록 눈썹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줄 거고요. 저는 눈이랑 눈썹 사이가 엄청 먼 편은 아닌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가깝게 함으로써 또 눈이랑 눈썹 사이의 공백도 살짝 더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평소에는 위쪽을 채웠다 하면 오늘은 아래쪽을 조금 더 채워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밑에만 채우면은 이마 쪽이 너무 길어지지 않아요? 관자 쪽이 너무 비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쉐딩으로 다시 감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갈색 브로우 마스카라로 제 원래의 눈썹이 올라간 산이 튀어 보이지 않게 브로우 컬러를 맞춰줄게요. 이게 눈썹이 연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는 작업인데 제 눈썹이 튀어 보이기 때문에 컬러를 맞춰줘서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조 메이크업은 이쪽 반쪽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던 컬러 아시죠? 쉐딩 사용해서 얼굴에 윤곽을 조금 잡아줄 거예요. 윤곽도 평소보다 짧아 보이게. 먼저 연한 컬러, 일단 섀도우 라인 이 부분에 그림자를 먼저 한번 주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여기서 이어가지고 콧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눈 앞머리부터 위에 부분은 비워주시는 거죠. 좁아 보이고 싶은 여기 부분만, 코끝만 줄여줄게요, 저는. 코끝이 모여 있으신 분들은 이 단계도 패스하셔도 돼요. 코끝도 줄여주고 대신 콧날개는 건드리지 말기. 그러면 이어진 느낌이 안 들면서 자연스럽게 코끝이랑 콧대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코를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코가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림자가 지면서 꺾이게 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여요. 이렇게 이 끝부분을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아이메이크업 음영도 평소보다 옆으로 많이 트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눈썹도 이만큼 그려졌으니까 눈도 그거에 맞게 조금 평소보다 더 많이 그림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얼굴 쉐딩 같이 해줄 건데요. 얼굴이 짧아 보이는 방법은 위아래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부터 시작해주는 거예요. 중간 컬러 먼저 바꿔서 평소에는 여러분 제가 이 방향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깎았다 하면은 지금은 위쪽 중심으로 이쪽은 헤어라인 진짜 가까운 부분에만 그리고 아래 턱 부분 깎아줄게요. 턱 부분 너무 짧게 한다고 여기 위까지 올라오면은 수염처럼 보이니까 주의하세요. 턱선이 짧아 보이게 하고 싶다고 턱선까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연한 컬러로 턱선 위주로 깎아주고 여기 하반쪽만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 가로 폭은 건드리지 않고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턱 부분이랑 이마 끝부분을 줄여줄 수 있게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줄게요. 베이스 컬러를 너무 어둡지 않은 색으로 이미 지금 쉐이딩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어요. 거기에 베이스 컬러 발라줄게요. 베이스 컬러도 너무 위쪽으로 넓지 않게 광대와 눈 사이의 폭을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뒤로 갈수록 좀 사라진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부분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더 베이스 컬러 꼭 발라주셔야 돼요. 같은 브러쉬로 넓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살구 컬러 컬러감을 주는 단계인데 이것도 가로로 펴줄게요. 얼굴 길이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의 핵심은 여백을 줄여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게끔 최대한 메꿔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색조가 없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로 얼굴을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같은 컬러로 뒷부분이 비어 보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끝에 컬러 제일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영이 생기면서 펄감을 얹어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언더 같이 발라줄게요. 밝은 컬러 가운데 부분에 발라서 컬러가 섞이게 해줄게요. 라이너도 평소보다 길게 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게 뺄 때 끝에 점막 부분을 메우면은 길게 빼기가 힘들어요. 삼각 점막 부분을 빼고 라인을 먼저 빼줄게요. 이 정도까지 눈을 길게 만들어줄게요. 앞에 점막 부분은 다 메워줄게요. 점막은 메꿔주되 뒤로 오면서 여기 끝에만 살짝 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리가 평소보다 길게 빠질 수 있게끔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컬러로 라이너 번지지 않게끔 덮어주고 풀어주는 단계 같이 해줄게요. 여기 아까 썼던 이 컬러랑 방금 전에 썼던 에스프레소 컬러랑 살짝 섞어서 이 부분에 뒤트임이 된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속눈썹이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난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 찝어주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애교살을 만들어주고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콧대를 끊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는 여백인 부분을 애교살처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여백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끝에 부분을 내려서 그려놨기 때문에 애교살도 그만큼 같이 내려져서 가야 돼요. 쉐딩 연한 걸로 펜슬의 텍스처가 딱 보이지 않게 저는 애교살 선이 진짜 펜슬로 그은 것처럼 딱 있는 게 그게 제일 뭔가 보기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펜슬보다 이렇게 가루 타입의 쉐딩으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확실히 그림자가 생기니까 뭔가 여기 여백이 좁아 보이죠? 브루조아의 에그 쉘랑 이거 펄 없는 완전 밝은색 섀도우예요. 이거 발라줘서 그림자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왜 애교살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이거 발라주니까 뭔가 그림자만 넣었을 때보다 조금 더 볼륨감도 더 생기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위에 발라줬던 펄감의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 가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제가 끝에 언더래쉬가 사실 숱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안 발라줄 거예요. 이 부분 발라주면 여기에 여백을 넓게 채워놓은 게 다시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에 볼륨감을 최대한 줘서 뒤에를 막지 않도록 앞볼 부분만 풍성해 보이도록 발라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블러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요거트 얌얌해 조금 뽀샤시해 보일 수 있는 블러셔를 앞볼 쪽에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코끝을 넘어가지 않게 가로로. 그리고 이런 뽀샤시한 제품은 밝혀주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광대까지 같이 해주면 이렇게 볼 전체가 뽀샤시한 느낌이 들면서 길어 보이는 얼굴형을 보완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코선만 안 넘어가게 발라주시면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는 블러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더 색감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실 블러셔를 한 번 더 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크리니크 블러쉬 팝 이렇게 해주고 립을 발라줄게요. 제가 입술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위치가 올라가면 얼굴이 좀 더 짧아 보여요. 컨실러로 입술 외곽, 특히 여기 밑에 입술을 잘 커버해줘야 돼요. 여기도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잡아주고 베이스 립으로 레어카인드의 솔티드 아몬드 사용해줄게요. 산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산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산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이 위치까지. 입술 산 위치를 옮기면서 나머지 내려오는 라인들도 이렇게 조금 위로 리프팅된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아랫입술 발라주고 베이스 컬러 발라줬으면 요 아까 브로우 썼던 걸로 왜 입술이 여기까지 있는 것처럼 입술 끝을 페이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롬앤의 딥소울 이런 살짝 딥한 컬러예요. 안쪽에 여기 입술 끝부분이 같이 음영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감쪽 같죠? 이렇게 섞이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쉐딩 사용해서 한 번 더 그림자 주기. 입술이 뭔가 치켜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입술까지 해주면 얼굴 짧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이쪽에 비해서 여백이 없어지면서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드나요? 그럼 저는 반쪽 마저 발라주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 마치고 렌즈까지 껴봤어요. 처음이랑 비교해서 화면 한번 띄워드릴게요. 비교해보니까 정말 확 짧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And all I know